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제16기 예스14회 고교동문전. 오늘은 부산 동인고와 휘문고의 16강전 제1경기 1국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 한철근 부담 진행의 유종수입니다. 네, 드디어 대망의 16강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만나는 두 팀, 네, 부산 동인고, 휘문고 서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휘문고는 이제 전통에 강하고요. 네네. 예, 부산 동인고가 생각보다 좀 세요. 네네. 예, 근데 이제 휘문고가 동인고를 좀 우습게 보면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대회 개요와 대진표를 보시겠습니다. 대회 방식은 32강 토너먼트 3판 2선 성진입니다. 1, 3국은 3인 릴레이 바둑입니다. 선수 구성은 최소 6명이 출전하고 팀당 2명만 두 번 출전이 가능합니다. 대국 규정은 각 팀 25분 타임아웃제고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집니다. 네, 시간 초과 페널티 1분 미만은 5집 공제고요. 3분 초과는 시간 패입니다. 우승은 500만 원, 준우승은 300만 원입니다. 네, 지금 16강이 시작이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부고가 좀 아주 강팀, 물론 전부 강팀이지만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붙은 데가 어디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저 서울고등학교 경성고가 거기가 아주 이게 지옥이네요. 네, 미리 보는 그 결승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면은 뭐 전통의 강호인데요. 네네. 또 이 경기고등학교 또 경신고 임동균의 또 경신고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네. 또 검정고시를 맞은 성동고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기대되는 판이, 네, 여러 판이 있습니다. 네, 이벤트 본방 시간을 맞춰라. 네, 네. 새롭게 바뀐 예스24배 고교동문전 방송 시간은 언제일까요? 네, 1번. 네, 있죠? 네네. 1번 서울시, 2번은 난시, 3번은 네. 주말, 토요일 오전 9시, 뭐 이렇습니다. 네, 바둑TV로 문자 응모해 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바둑TV 전화번호가 있죠.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매주 10분에게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네, 뭐 정말 16강에 1회전인데요. 여기서 먼저 1국을 갖다 승리하는 팀이 아무래도 굉장히 우세하게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네. 예, 부산 동인고하고 휴문고등학교 전략이 좀 다르죠. 네. 부산 동인고등학교는 이제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네. 아마 1차전서부터 베스트 멤버 나올 것 같고요. 네. 예, 휴문고등학교는 그래도 이제 본인들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1차전에 약간 그 이 기후에 또 기여하신 분들, 선배님들을 네, 네. 나올 가능성이 농후한데, 네. 그 휴문고는 본인들이 굉장히 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네. 부분에서 과연 오다는 저희 지금 못 받아봤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오다를 내는지도 상당히 지금 궁금한 상태거든요. 네, 어느 쪽에서 과연 기선제압에 성공할지, 네, 대국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기풍을 안 밝혔지만 상당히 전투적이죠. 네. 네, 부산 동인고등학교는 허택 선수, 성낙현 선수, 김건태 선수가 출전했고요. 희망고등학교는 이웅기 선수, 김기선 선수, 백종대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네, 희망고등학교는 에이스 조합입니다. 1차전에 잡겠다는 뜻이고요. 이제 허택 선수가 이 좌상기 쪽에 이 묘한 협공했는데요. AI가 좋아하는 협공입니다. 네. 네, 지금 뭐 부산 동인고, 휘문고가 에이스끼리 정면 대결이라고 봐도 안 되겠습니까? 지금 네, 멤버면은 성낙현, 김건태 선수 나왔는데 네, 1차전에 네. 허택 선수가 어떻게 두느냐가 문제입니다. 네. 제가 저 그 제가 바둑팬 여러분한테 그 요수요. 한번 저 바둑 쉽게 두는 법 알려 드리면요. 하나 미끼 던지면 끝내 줍니다. 그럼 여기 둬야 되거든요. 네. 그때 이쪽을 놀지 않고 여기 두면은 응수가 별로 없어요. 예, 젖히면 되젖히는 수가 좋습니다. 끊지를 못하거든요. 인질로 잡혀있기 때문에. 네. 아, 너무 얇아요. 아, 참, 딱 많아야 되는데. 그, 이제, 좌하기 쪽에 삼삼이냐, 걸치냐. 뭐, 여기 뭐 더 이상 둘 데가 없어요. 왜 둘 데가 없냐면요. 살아있는 돌이거든요. 예, 삼삼으로 갔어요. 네, 흑이 좌상기를 간명하게 처리하고 네, 삼삼 침입을 했습니다. 네, 2단 젖힐 것 같은 느낌이 싹 드는데 아우, 그거 이건 약간 이게 저 근데 이제 젖히면 네,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이거 젖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몰고 이렇게 있고 이걸 한 점 끊어 잡을 거예요. 이 모양은 예전에 아주 예전에 보던 모양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나온 것 같으네요. 네, 요거 두면 무조건 섰을 겁니다. 왜냐면 네. 요거 한 방에 잡히는 게 싫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두는 게 보통 두는 행마예요. 아유, 악순데. 네, 끊어둘 필요 없이 그냥 2단 젖히는 게 행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똑같이 됐는데, 이거 네. 한번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납작궁 하잖아요. 이 모양이 이렇게 씩씩한 형태의 모양이 아니에요. 초반에는. 네. 예전에 그 펌프 선전할 때요. 네네. 물 걱정 마세요. 뭐 하는 게 있었거든요. 아, 그랬나요? 네. 네. 그건 집을 쫙쫙 아. 네, 땡기는. 네. 저 이윤기 선수가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두는 걸 보면은 어떤 최근에 유행하는 삼삼침입도 나오지만 아주 옛날 모양도 나오고 상당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라떼는 말이야 나와요. 근데 이런 수는 좋지 않습니다. 이윤기 선수가 뒀는데 둔다면 네. 확실히 이 정도 두시는 게 여기냐 아. 여기냐 이 차이가 아이고 손님 제대로 들어 제대로 왔습니다. 요거 왔을 때 좀 김새거든요. 네. 근데 왜 김새냐면 요게 아파요. 아, 그러네요. 예. 아, 이거 좀 환하게 하는데? 이거 무조건 나와 끊겠죠? 어, 행마 좋아요. 오, 허택 선수. 지금까지 보면은 허택 선수가 택도 없는 수를 둔 건 없어요. 지금 이수 어떨까요? 매우 잘함. 아, 네. 괜히 이런 거 했잖아요. 이건 정권이 바뀝니다. 이쪽을 확 젖혀드려야 네. 이건. 이윤기 선수 어떤 공격 감각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좀 빛나는 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이건 못 나간다는 거예요. 네. 이거 나가면 이렇게 하는 순간에, 아, 이게 저 유세차 예, 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아, 지금 저 허택 선수가 시계를 봤는데
아, 성낙현 선수한테 패스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 강해요. 아, 그런가요? 근데 초저녁인데 지금. 네. 시간이 이은기 선수한테 걸리면 무지하게 많이 돼요. 여기 저 우리 고교동 문제 나오신 선수 중에 네. 그 서부의 건맨들이 여러 분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건맨 중에 한 명이 이은기 선수예요. 네. 아, 짜릿하게 그 꼭 좋은 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수 어떨까요? 그 나쁜 수예요. 아, 요 길 모는 게 좋았는데. 나가면 있습니까? 나가면 이제 이런 데 이어버리면. 네. 네? 이제 여길 둬야 되잖아요. 그건 네. 땡큐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 민수는 악수예요. 그냥 잡아놨어야 돼요. 아. 자, 이거 매를 모을 수 있느냐 아깝거든요. 이게 두 잔이 아까워요. 아하! 제일 무서운 수로 지금 두고 있는데요. 근데 상대방이 무서워야죠. 수가 무서워야 되는데. 네. 네. AI가 아주 싫어하는데요. 근데 이거 나가는 게 오목신은 좋아하지만. 네. 바둑신도 좋아하죠. 근데 요거냐, 요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 요거 모을 수 있느냐. 근데 왜 이게 안 좋냐면요. 이런 거 젖힐 때 좀 거시기 하거든요. 아, 오하기 쪽 싸움이 엄청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꼭, 지금 이게요. 네. 이것까지 돼 있잖아요. 네. 살아있다고 봐야죠. 아니, 근데 잡으러 네. 가려면 이거부터 하는 거죠. 근데 살아있죠. 네. 요 선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치사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 네. 그러니까 아우성인데 소리 없는 아우성 있죠. 네. 아하, 이거는 여기가 좋았는데. 아, 받천자 사이를. 아, 이 수가 좋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못 나와요. 호리병이 되니까 이렇게 둬야 되거든요. 네. 그럼, 네, 영어가 좀 그런데, one more time. 한 번 더. 또 못 나와요. 그러네, 호리병이니까. 그러네. 네. 이제 여길 둬야 되거든요, 여기를. 자,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바둑팬들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여기서 하나 먹이를 하나 던져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젖히면 땡큐 하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 행만은 열중시어 차렷해서 여길 둬야 된다는 거예요. 백이, 아. 아, 그러면 이제 이게 적시탄데. 아이고, 타임리 히트. 아, 참, 제가 노래가 나오는데요. 장윤전 씨 노래인데.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우리 저, 유정수사원께서 어이가 없어서. 아닙니다. 웃지도 않으시네. 아, 지금 백이 입구자로 둔 수로 그냥 육선에 넣는 거는 바꿔치기가 되나요? 조금 전에 입구자로 둔 수로. 아, 이렇게요? 네네. 내점을 버리나요? 아, 지금 요렇게 예, 두는 예, 거는 예. 지금 버려도 지금 버리는 게 낫죠. 네. 이렇게 되니까. 아, 그래서 그게 싫어서. 아. 네. 근데 요거는 중앙에 있는 늑점이니까요. 네. 영양가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데는 좋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자수해서 광명 찾아야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낫죠. 이럴 때 한마디 해야 돼요. 서비스. 네. 그 얘기 빼놓으면 안 됩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보면요. 흙이 네. 뻗은, 백이 뻗잖아요. 네. 백이 좋아요. 네, 중앙 쪽이 굉장히 두터워지고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쪽을. 근데 받아야 네. 되는데 문제가 이렇게 돼서 살아있는 돌이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하변은 권리 주장을 누가 했지 모르는데 지금 허택 네. 선수는 기존의 이제 관념에 보면은 네. 이거 공격한 습점이 잡혔잖아요. 영향가 별로 없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이응지 선수가 이거 둔 수가 완착이죠. 아. 여길 두고 이렇게 둘 때 타고 가면 이거 뚫을 여기까지 없거든요. 여길 둬야 되거든요. 네. 따로 해보면 되잖아요. 지금 정수죠. 거수는. 정수인데 왜 지금 허택 선수가 한참 했다가 두냐 하면 네. 이제 마음에 안 들거든요.
밑으로 두는 게 정수인가요? 밑으로 두는 게 정수죠. 네. 이건 축구에서 보면 단독 드리블이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 항상 뭐든지 그러는데요. 네. 버리면 좋은데 네네. 그걸 안 돼요. 네. 지금 한 대 맞으니까 허택 선수가 이제 또 막상 몇 개 안 된다 이렇게 백은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흙이 나쁘죠, 흙이. 네. 이거를 한 방에 뭐 어떻게 곡소리 내는 수가 없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뻗겠다는 건데, 석점의 중앙에 띄워서, 이게 그냥 자동이 됐잖아요. 살아있어요, 지금. 살아있는데, 문제가 이제 이게 꺾는 게 선수잖아요. 그럼 우변 백도 공격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끊는 순 이한접이 전부 살아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것만 이쪽하고, 아, 이거 받는 게 아닌데. 백이 그래도 상당히 두텁게 자신감 있게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자신감 있게 두는데 네. 제 느낌인데요. 지금 저 예, 오른팔은 돌통에 있고 왼팔은 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평상시에 본인의 바둑 둘 때 습관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본인이 지금은 피를 받아서 좋은 형태에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네. 아 그냥 초반전 종료 3분 남았습니다. 그냥 가는 거죠. 근데 본인은 안 좋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요, 이 바둑팬은 꼭 알아두셔야 할 행만은 요거 밀었잖아요. 이런 게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둬야죠. 왜냐하면은 행마라는 거는 예, 행마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단어지만 이렇게 됐습니까? 그 영어로 행마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렇게 장문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안 끊기면은 날일 자래죠. 끊기면 날일 자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 원모 타임 할 것 같은데. 네, 젖힘 원모 타임. 아, 네, 정말 우아기 쪽 전투가 전판으로 지금 번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요, 이거 두고, 이거 두면 어떡합니까? 초반전 종료 2분 남았습니다. 잡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아, 그러네. 흙이 잡힐 것 같은데, 지금. 부산 도인고가 한수 도지는 걸 단수 모는 거 말고요. 다른 걸 도줘야 휴문고등학교 1차전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허택 선수가 안 두고 나오면 부산 동호가 첫 판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주 기분 나쁘거든요. 네. 시중당할 때 한 점 못 잡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빈 삼각도였는데 번개 사공인데 그냥 나가면요. 입구자 해야 되잖아요. 입구자 네. 살자면. 아유 그거 참. 그러니까 지금 2단자 친 게 물이 아 제대로 일단은 꺼놓습니다. 어허! 오, 네, 상당합니다. 아, 나이스 킥! 초반전 종료 1분 남았습니다. 네, 이웅기 선수는 뭐 숨도 안 쉬고 막 싸워보자고 지금. 저게요, 이제 포카페이스. 네, 그러네요. 나 좋다. 아, 악수. 지금 이게 왜 뭐냐면요. 네. 지금 이게 선수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안 났습니다. 예, 또 손 안 떼거든요. 일시 정지하겠습니다. 네, 정말 뭐 어지러운 싸움이 지금 벌어졌는데요. 네, 우상규의 백이 붙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상기 쪽에서 좀 초반전에 문제가 있었었죠. 네, 여기를 두 번 하고 여기를 한 번 했는데 네. 제가 미리 고지했거든요. 네. 예, 이 페널티 습집에 네. 예, 경고 1회하고 네. 요돌이냐 여기가 두 번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요. 큰일 났어요. 지금. 이제 이거 건너붙여야죠. 아, 이거는 착수가 아닙니다.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잡히는 게 있었거든요. 네. 이게 살았어요, 이제. 이거 잘못 뜬 겁니다. 아, 저 수는 망했습니다. 6점이 떨어지는 모양인데. 아, 근데 6점으로 끝날 것 같진 않은데요. 6점으로 이렇게 막아야 돼요. 이거 두면 난리 납니다. 이거 두면은 이수가 있어요. 이렇게 뻗어도 이수, 이렇게 해서 잡힙니다. 애초에 흙이 3선으로 늘었을 때 백이 저 화점으로 막는 수는 없었습니까? 아, 그런 수가 좋은 수죠. 네, 맛보기로. 예, 예, 이렇게 두는 수가 가장 최강인데. 네네. 아, 근데 그렇게 두면 AI죠. 아, 그렇습니까? 이건 이렇게, 가장 좋은 수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할 때 여길 둬버렸으면은 네. 큰일 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요걸 느리는 바람에 이 6첨이 유세차입니다. 이거는 뭐, 좀 대득을 본 것 같은데요, 부분적으로는. 근데 부분적으로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네네.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게 모으는 게 급소 같아요. 아... 지금 아이고 이거 이런 이수로 고마인데 착각하기 네네. 딱 좋은 자리인데요. 이게 그러네요. 뒤에 공배 메우는 거에 딴 데 두면 큰일 납니다. 이건 저 중군 맥점에 나오는 거거든요. 아, 중군 맥점에 나오는데 김기선 전 의원께서 예, 못 봤다는 거죠. 이게 그 의정 생활 많이 하다 보면 그렇죠. 깜빡깜빡해요. 지금이라도 AI에 물어봤는데요. 그거 잡는 건 아니고요. 지금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상계 두는 게 급소 같이 보이는데 AI 물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끝내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별 의미가 없는데요. 지금 AI가 가장 추천하는 건요, 두 군데입니다. 여기냐. 아, 네. 네, 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근거를 뺏는 정말 기분 좋은 자리죠, 그 자리는. 아, 우리 저 유정수 사범이 그 빈상각. 아, 예전에 그, 어딥니까? 이 마이서트. 아이고, 됐습니다. 아, 참네. 네, 지금은 이거 몰아야 돼요. 왜냐면 다 살았거든요. 아, 뭐, 이럴 때 저 옛날에 그, 뭡니까? 네. 에, 그 유명한 영화 대사가 생각나는데요. 살아있네. 네. 하나도 안 비슷했죠. 네, 김기선 선수는 고등학교 때까지 어떤 희망이 프로기사인 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네, 상당한 실력입니다. 네. 지금 제가 AI 봤더니요. 네. 제가 나쁜 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두면은 결국 우변은 살아있으니까. 네. 요거 있는 수가 선수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이게 잡아먹는 게 낫지. 아, 그렇죠. 그저 가끔 AI가 저를 당황하게 하는. 예. 지금 어떻습니까? 형세는 형세 이제 주택을 예.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흙의 주택이 네. 여기 있죠. 요거 뭐 일단 주택이라는 거 말씀이 여기 있고 네.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이건 말랐죠. 그러네요. 백은 이 뚱뚱한 걸로 다 당하죠. 아... 네, 조금
구석에서 좀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아, 많이 있었죠. 네. 여기서 잘못했죠. 아까 이거 뚫고 나가는 게 이게 못 살았다고. 그러니까 너무 빨리든 그렇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꼭 좋은 행마가 아니에요. 이 돌이 지금 살아있고, 아, 이거 저 치고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 일단 꽃감이 달고, 이거 수상전으로는 이건 곤란해요. 이거 못 살았거든요. 네. 이거 잡으러 가면 어떡합니까? 이쪽하고 이쪽. 중앙 호구되는데 들어보는데 급소 같은데, 과연 어디로 드는 게 급소인지? 아, 요거는요, 이거 두면 끊겠다는 겁니다. 아, 정말 중앙 전투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흑의 목표는 이 둘 중에 하나. 예전에 그 멸공 국어가 생각나네요. 때려잡자 뭐 있거든요. 네. 아, 부산 동인고등학교가 휴문고등학교 맞이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난리인데 이걸 빨리 하나 땄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걸 받아요. 이거 따면 어떡합니까? 이 전체가? 저 잡힌 것 같은데요? 흙은 살고 백은 못 살았잖아요. 아, 또 이렇게 호구하면은 조금 거시기 한 게 있네요. 그죠? 그렇더라도 뭔가 좀 그쪽에서 노려야 될 것 같으네요. 흙은. 네, 일단 저기는 따놓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아닌데. 이건 살았죠. 지금 착각해서 그래요. 네.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이걸로 그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나와도. 이제 휴문고등학교가 부산 동인고등학교 맞이해서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저것도 완착이에요. 지금 우변을 이것도 받아줘요? 살아있는 돌을 갈수합니다. 살아있거든요. 네. 지금 이걸 착각할 수 있어요. 이건데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어서 그만인데. 아, 끝내기인데 끝내기가 이게 흙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부산 동인고등학교가 거함을 침몰시키는 것 같아요. 1차전은 정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흙의 집이 지금 뭐 내세울 만한 집이 그래 보이질 않거든요. 지금 이거 끊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많이 졌거든요. 네, 뭐 좌변 쪽 하나 갈 수 가더라도. 아니, 지금 갈 수는 이게 혹시 잡힐지 모르니까 이런 게 낫죠. 아, 네, 이쪽이. 크네요. 네. 그걸 기분 나쁘네요. 이런 걸 먼저 했으면 아주 짜릿한, 네. 그냥 꽉 있는 수가 좋은 수예요. 네. 이건 득점을 했고, 이거 받을 여유가 없는데, 야, 이것도 치받으면 이거 의학이거든요. 하나는 이건 받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한 번 더 젖힐 수 있나요, 저기서? 뭐, 찬밥, 더운 밥 가리겠습니까? 네. 이거 젖혀놔야 돼요. 저거는 뭐. 그렇습니다. 유명한 네. 고스톱 용어 있잖아요. 못 먹어도 고를 외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바둑이 불리할 때는 뭐, 무슨 수라도 다 용서가 되죠. 네, 휴문고등학교가 만약에 이 바둑 치는 거는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네. 이 요쪽 행마가 좀 느렸어요. 저기 흙이. 네. 예, 뭐 이래도 여기가 열 집 지금 보시면 여기가 뭐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스무 집, 서른 집, 마흔 집, 마흔 다섯 평. 이거 이게 뭐 쉰 집 형태거든요. 그냥 이렇게 낮은 포목해서 넘어가도 쉰 집 형태. 쉰 집인데 백 흙 집은 그냥 뚱뚱이 쳐져도요. 뭐 두 개 합쳐서 뭐 열다섯 집, 다섯 집, 스무 집, 서른 집, 아 마흔 집. 어머나 세상에. 근데 개가 하면은 참 왜 이렇게 많이 졌어 그럴 텐데. 지금은 뭐 두껍님 파리 잡듯이 다 잡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뭐 무엇이 중요한디 하면서 이렇게 그냥 지켜두면. 초반에 그 인공지능이 좋아한다는 그 눈목자 협공. 그 정석에서 조금 그 대처가 실속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그건 예 대처가 네. 실속이 없었는데 네네. 예, 백이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이런 걸 받아주는 게 그래요. 아 네. 예, 여기 해놓고 뭐 손 빼면 뭐 잡아오라 그러면 잡음 방법이 요렇게 있었잖아요. 이돌도 없고 네네. 그러니까 뭐 별로 없거든요. 그 지금 실수했어요. 이거 치받으면 잡혀버립니다. 자충수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래도 여기 두면 그만이거든요. 네. 아, 이돌하고 이돌 없잖아요. 못 끊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크지가 않아요. 부분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두는 게 좋은. 중반전 종료 3분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핑계김에 치받죠. 김기선 의원이 좋아하는 날은 이젠 나만 믿어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집 차이가 줄어들었는데, 근데 그 백종대 선수가 휘문고등학교의 에이스거든요. 이런 것도 안 몰아놔야 돼요. 이제 바둑편 저런 게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거 선수잖아요. 네. 안 해놨으면. 아, 그러네요. 네. 아, 이거도 쓸 때 여기 또 놔야 되거든요. 잡는 게 있었죠. 네. 네. 근데 이게 뭐. 중반전 종료 2분 남았습니다. 오, 이건 모를 텐데? 오, 이 또 포인트예요, 이게. 이게 굉장한 포인트. 아, 네. 몰고. 정확하게 갑니다. 한 번 더. 이쪽으로 한 번 더. 한 번 더 해야죠. 한 번 더. 아, 이제 휘문고등학교는 좀 아쉬운 부분이 네. 백종대 선수가 둘 수 있는 자리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부산 동인고등학교 김건태 선수가 또 에이스 조합이라고. 네, 네, 그렇습니다. 첫 판은 휘문고등학교가 힘들어졌는데요. 저기도 아파요. 저기도 큰 자리인데 지금 못 살아서 잡아야 되거든요. 한 점을. 아 이게 집이 안 되네요. 괴롭네요. 중반전 종료 1분 남았습니다. 아 참. 네, 흙 입장에서 뭔가 좀 세력으로 좀 큰 집이 그래도 하나라도 좀 보여야 되는데 너무 좀 조막집이라 그러나요. 뭐 어떻게 끊어 잡을 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는 뭐 참 아 거함 그 휘문고등학교가 네. 저의 예상을 깨고 사실은 이 휘문고가 에이스 조합을 출동시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네, 휘문고등학교는
아직 우승한 적은 없지만 준우승 2회, 4강 1회 뭐 정말 막강한 팀이고요. 예전에 그 이벤트성으로 붙었던 데서도 충암을 이기고 우승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3장 백종대 선수가 어떤 모습을 갖다가 발휘할 수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문제가요. 휴문고등학교가 시간으로 7분 안에 둘 것 같고요. 아까 페널티 석진 먹었잖아요. 네. 동인고등학교가. 그렇습니다. 근데 AI는 지금 한 17집 유리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석집을 제하면 16집. 16집은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차이가 많네요. 네. 부산 동인고등학교 뭐 시간도 저 정도면은 지금 많이 두어졌거든요. 근데 초반에 득점은요, 네.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네. 되면 그거 별거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데가 큰 겁니다. 여기죠. 우아기 쪽 이런 게 큰데 사실은 왜냐면 이게 선수잖아요. 네. 아까 옛날 애적에요. 네. 옛날 애적 얘기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런 거 붙이면 아주 괴롭네요. 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단수 몰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부산 동인고등학교는 시간만 가면 이깁니다. 예, 그 김건태 선수가 T사이트 8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뭐 뒤집어질 데가 없다고 보는데요. 네, 백종대 선수로서도 딱히 뭐 승부수를 노릴 만한 데가 없으니까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냥 두 자리가 많이 남았어야 되는데. 네. 예, 우리 김기선 전 의원께서도 뭐 어떻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문제가 아까 요거 할 때요. 아, 거기에 그 휘문고등학교 편을 들으자면 요거 치중한 수가 거시기했어요. 그냥 땄으면 껄쩍지근 하거든요. 마지막 공격을 노려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그쪽에서. 따면 요게 네. 지금 요렇게 막으면 만약 이렇게 한다 그래도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하고 요건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를 잡으러 갈 때 잘 잡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걸 치중하고 이걸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네. 근데 여기가 뚫렸잖아요. 이렇게 이걸. 어쨌든 그쪽에서 조금 아쉬운 네. 예, 승부수가 나올 수도 있었. 근데 이게 이제 백이 이쪽 도망가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들도 네. 아직 못 살아서 그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어떻게 뭐. 그 백을 끊은 흑도를 어떻게 상병 공격하면서 조금 강화시켜 놓고 끊는 수는 안 됐었습니까 아까 두 점? 네? 중앙이요? 네, 두 점. 아 이걸요?
아니요. 저 중앙 쪽이요. 아, 요, 요, 천원 쪽. 예. 아, 천원 쪽에. 그러니까 뭔가 그쪽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아까 그 결정적인 한 수를 말씀드리면, 네네. 요거 치중한 거. 아, 네. 그러니까 그거 대표적으로 해야죠. 그렇다고 네네. 뭐 다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 중에 그것만 좀 대표로 해서. 그러니까 아까 기분으로 2단 젖힌 수가 아주 고약했죠. 뻗었으면 네. 흙집이 여기 다 집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네, 거기 2단 젖힌 게 역시 좀 무리수라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2단은 안 젖혔으면 되는데. 돌이 아까 여기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그 휴문 좀 아쉬운 거는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폴짝 뛰었으면. 네. 네.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 뚫고 뚫고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게 뭐 살아 있는 돌인데요.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하면 여기 한 눈, 이거 한 눈에서 더 쉬운 거는요. 쉽게 든 다음에 이런 거 살리고요. 이제 이거 두잖아요. 그러면 또 아이고 형님 잘 두십니다. 이렇게 가지고 6사8생 하는 거. 네. 여섯 개 기면 살았다. 아, 뭐, 할 말이 없네요. 이렇게 후퇴해야지, 뭐. 근데 이런 거를 손해봐도요. 만약에 백이 또 흙이 둔다 그래도 한 네. 서너 집밖에 안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끝내기에서 그 한수 가치는 굉장히 작습니다. 아이고, 참. 김건태 선수가 잘 두네요. 저런 게 큰 겁니다. 아프네요. 네. 그리고 또 유비무환의 자세도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자충이 만약에 딱 되잖아요. 그러면 네. 심각한 게 요거 퐁당 뛰면요 못 끊어요. 단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억울하지만 여기 받아두는 게 신상에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이렇게 공배를 메우는 건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이 공배는요, 이거 난리가 나는 공배일 수 있거든요. 요거 공배 메울 때 그냥 이렇게 치중한 게 의학이에요. 그냥 치중 이걸 뭐 모으는 게 아니라 이게 치중의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요길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몰아버리면 이제 유세차. 그 중앙은 이렇게 할 때 아이고 비겁하다 하면 이렇게 이어버리면 아무것도 그러네요. 안 됩니다. 뭐 사활은 걱정이 없네요. 근데 이런 거 몰라서 지시는 분이 허다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존심만 해서 저 그 있잖아요. 수구리. 네? 수구려. 그러면 네. 아까 멘치로 그냥 수구리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거 그 자존심 상하다가 쌍코피 흘리면서 꺼이꺼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근데 그 우리나라 바둑팬 여러분들의 주특기 중에 하나는요. 복귀하는 것보다 네. 두는 걸 좋아하세요. 되게 그렇죠. 네. 좀 반성을 하면 그 다음 판에 더 잘 둘 텐데. 저도 바둑지면 복귀하기 싫은데 사실. 아, 참. 정말 돌이켜보면은 바둑이 좀 이렇게 예, 뭔가 제대로 안 풀리는 게 역시 우변 쪽에서 2단 젖혀서 초반에 예, 그쪽에서 좀 무리를 하고 나서는 뭔가 좀 좋은 일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제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네. 저한테 선 두 점, 호선 선, 아니, 호선은 뭐 프로지. 선 두 점까지는 화점에 3-3에 들어가지 말라고. 아. 3-3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잘 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버지죠, 바둑이. 지금 이거 들어간 다음에 뒤에 여기가 이게 말도 못하게 커졌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도 사실은 당국에 협조해서 부서졌죠. 여기도 백집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걸 해놓고 붙이려고 그러는 것 같죠? 아니, 미리 손해보면 안 되죠, 그래도. 미리 손해보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촉감이 달잖아요. 근데 이거는 요렇게 하나 몰아넣고, 예, 이거 땅 따면 되죠. 그러면 나, 좀 이따가 요수가 선수입니다. 항상 바둑은요, 하나 좋아지면 하나 나빠지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네, 김건태 선수가 바둑도 잘 두고 신중까지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참 그 부산 동인고등학교의 보배네요. 이제 여기를 왜 뒀냐면요. 이제 왜 이게 쓸데없이 뒀냐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게 아주 고약한 게 있어요.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나가요. 그럼 여길 둬야 되잖아요. 따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하면요. 이렇게 몰아야 돼요. 네. 아이고. 곡소리 났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백이 안 돼요. 아니, 흙이. 왜냐면은 요렇게 하고 요까지 하잖아요. 요걸 먹여치고 따면 가만히 있어요. 그럼 잡으러 오려면 여기를 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슬슬 이걸 잇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둘 수가 없어요. 뚱 따면서 잠깐 대기 해놓고 여기를 치중할 때 이걸 몰아버리면 자충이 돼버렸죠. 백종대 선수도 두면서 뭔가 답답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팀전이라 돌을 못 던지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속으로는 저럴 거. 아이고 두야 머리 아프다 이거예요. 아, 휴문고등학교는 1차전 이거 패배하면은 충격과 공포인데요. 아, 지금 사실 양 팀이 전부 1차전에서 한번 해보자고 에이스 조합을 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건태 선수가 갈수록 뭐 더 잘해요. 지금 문제가. 그럼 뭐 차이를 좁혀야 되는데 좁힐 틈이 없습니다, 지금. 그 괜히 자충해가지고요. 사는 게 아, 껄쩍지근하게 됐네요. 이렇게 두면 이게 눈꽃이어서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렇게 두는 수가 있긴 있어요. 그러면 아, 이게 참 갸우뚱하잖아요. 네. 야, 아주 괴롭습니다. 쌈짓 뜨면 지나니 대로 그렇습니다. 나가라. 아, 참 애누리가 없네요. 아하, 아유, 뒷골 땡겨요. 백종대 선수가 뒷골이 땡겼어요. 김건태 선수는 뭐 에이스 1원이고 성낙현 선수와 더불어서 부산 동인고를 이끌고 있는데요. 뭐 상당히 날도 서 있는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가면 화려함점정. 이거 따는 게 더 좋았는데. 네. 이런 게 아주 그 흙 시간 공제 3분 전입니다. 아, 시간도 지금 동인고등학은 철철 넘쳐 흘러요. 아, 저 이 동인고등학교가 금정산의 정기를 받아가지고 지금 오늘은 아주 잘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심할 건 이거죠. 이거 여기가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는 것만 조심하면은 네, 32강전에서는 부산 동인고는 서울 사대부고를 2-1로 이기고 휘문고등학교는 춘천고를 역시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아, 근데 휴문고등학교가 춘천고 이긴 거는 진짜 아 춘천이 정말 강팀이죠. 네. 예전에 그 우승을 다 했는데 아, 그렇습니다. 뜰 채로 고기를 낚다가요. 네. 도망가 버렸잖아요.
의암호에 빠져버렸더라고요. 네. 춘천과 다 이겼거든요. 또 부산동인고등학교는 사대부고의 그 이용호 선수가 네네. 아차차차 한 거를 잡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뭐 그렇게 큰 끝내기가 남아있질 않아가지고요. 아, 거기도 아파요. 요거 단숨 올게 되는 거거든요. 따야 돼요. 이제 할 수 없이. 아, 참. 따는 게 정수입니다. 아,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그분 왔어요. 이거. 이거 이어야 돼요. 아, 네. 빈틈이 없습니다. 2분전입니다. 김건태 선수가 상대방한테 희망공을 살짝 했어요. 네. 옛날 그 저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한국 사람인데 네, 네. 스리랑카인으로 나와서 네. 누구 나빠요 하신 분 계시거든요. 아, 예. 예. 저 김건태 선수 나빠요. 그렇게 희망공을 하는 거. 예. 저기서 잠시 들여다보면 잠시 들여다보면 희망까지 빨리 돌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유, 백종대 선수가 저 인천에 거주하거든요. 네, 네. 뭐 아주 재주가 많더라고요. 뭐 당구도 고수고. 어휴. 바둑은 더 거수고. 그렇습니다. 아, 근데 힘을 못 쓰게 됐어요. 힘 쓸 데가 없어요. 그 지고 나면 꼭 힘은 거다가 오다에서 약간 또 항상 이 게임 끝나면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요거 치받는 것도 큽니다. 끝내기로는요. 또 요것도 괜찮아요, 요것도. 근데 요거는 결국은 나중에 하나 놔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잘 뒀어요. 이거 있게 하는 게 득입니다. 여기가 한 집도 늘거든요. 네. 또 요거 들어가면 두 집짜리니까. 아, 지금 저 김건태 선수는 티끌모아 먼지 작전을 아주 제대로 시행하고 있네요. 득점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차이가 크게 나지만 빈틈이 없네요, 도는 게. 뒤틈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것만 하면은 완전, 왜냐면 요건 이제 선수가 돼서 아까에 비해서 여기가 작아졌어요. 아, 근데 뭐, 참. 한마디 되면 잘 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네, 핑계김에 들어가면 되죠. 아니군요. 큰일 나는 줄 알았더니 아니군요. 이것까지 가면 화려함정입니다. 이 두 집 3분전입니다. 선수 두 집짜리거든요, 이게. 근데 선수 두 집짜리. 아이고. 아, 2차전에 휘문고등학교가 오다를 어떻게 낼지. 부산 동인고등학교도 지금 성낙현, 김건태 선수를 어디를. 근데 1차전에 3명 중에 2명은 2차전에 못 나오거든요. 네, 한 명만 그렇습니다. 나오는데 두 선수 중에 한 명만 쓸지. 네. 한 명도 안 쓸지. 그렇죠. 아, 그럴 수도 오다가 있죠. 궁금해집니다. 네. 2차전에는 다른 선수들을 내보내고 3차전에 모든 걸 다시 또 걸 수도 있고요. 5집 공제입니다. 아이고, 휘문이 또 5집 공제예요. 3집 공제 받았는데 5집. 저기 저 보태서 주네요. 네. 근데 뭐 이 일국은 좀 역전될 데가 없으니까요.
지금 시간 해제를 못 하는 게 아직 여기도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 한 군데, 두 군데. 요거 단수 몰고 여기도 이게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됩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빨리 여기가 정리. 이거 100이 몰아놓으면 이제 다 여긴 끝나는데. 100이 여기만 몰면, 아, 이제 시간은, 그 부산 동인고등학교는 2분 14초 더 지날 때 이제 10초 초읽기를 하나 하고요. 휘문고등학교는 이제 지금부터 10초 초읽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배 놨어요. 이거 여기 왜 놨죠? 그죠? 완전 공배입니다. 자, 공배 2분 전입니다. 네, 휘문고등학교는 2국과 3국에서 승부수를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하나 피웠습니다. 여기도 하나 피웠어요. 저희 고교동 문전은 그 삼진 아웃제를 해서요. 네. 그래서 이제 피스가 찾아왔거든요. 평화가. 그렇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좀 뭐라 그러죠. 좀 여유 있게 둘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네. 봐야죠. 25집이 났고요, 거기. 아, 정말, 저, 좌기를 중심으로 그 100집이 상당히 크게 났습니다, 초반부터. 39집인가요? 25집 차이고. 14집. 예. 16집에 5집 반, 21집 반인가요? 또 두 집을 더? 네네, 두 집 쳤어요. 21집 반입니까? 네, 100이 22집 반성을 거뒀습니다. 네, 이로써 부산 동인고가 휘문고를 이기고 1대0으로 앞서갑니다. 네, 저 부산 동인고 뭐 대단합니다. 정말 강호, 예, 휘문고를 갔다가 꺾고 지금, 예, 휘문고도 지금 최선으로 나온 거거든요. 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뭐가 있냐면은, 네네. 휘문고등학교가 부산 동인고등학교를 몰라요. 어느 선수가 강한지 이런 거 보면 이제 본인 실력 센 것만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상대방을 모르는 거죠. 네. 거기에 휘문고등학교는 실패가 있는 거죠. 아, 뭔가 좀 그 작전을 세우는 게 좀 어려웠다는 얘기네요. 아, 그러니까 네. 그냥 그 대충도도 이긴다는 생각이 더 강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경기고등학교나 뭐 다른 저 서울고등학교 들 때는 아 바짝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 뭐 비상사태다 막 이렇게 열심히 들어도 될까 말까 뭐 이런 심정하고 이제 듣보거든요. 네, 그렇죠. 뭔가 좀 예. 아, 그런 어떤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저 보니까 부산 동인고등학교는 네. 사대부고 이었을 때 사대부고가 네. 또 당국에 협조를 많이 해줬어요. 네. 동인고를 위해서. 네. 근데 거기에 또 탄력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으쌰으쌰 하는 힘이 더 생겨서 또 승리를 거뒀는데, 야, 네. 이거 휘문고등학교 난리 났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제 뭐 휘문고등학교 정말 우승을 해도 이상할 게 없는 강팀인데요. 2국, 3국에서 어떤 작전을 세우고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기대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